네, 사진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KPOS 박몽 대표입니다. 예, 많은 사진가 분들께서 기다리셨는데요. 캡처원 22가 정격 출시되었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발표되면은 항상 어떤 기능이 추가되었는지 궁금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캡처원 22의 새로운 기능과 그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여러분 홈페이지 kpos.com 홈페이지에 뉴스에 보면은 캡처원 22의 새로운 기능과 설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글 PDF 파일을 첨부해 놨는데요. 그럼 그것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 자, 좀 확대를 할까요? 그래서 캡처원 22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풍경 사진이나 기타 이제 전문적인 이런 촬영을 위해서 파노라마 스티치 촬영이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섀도우에서 하이라이트까지 좀 다양한 톤을 예, 추구할 수 있는 HDR 병합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토로테이트, 즉 자동 회전 기능이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캐논 브랜드, 캐논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무선 테더링, 와이어리스 테더링 촬영이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경험 개선 및 조정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누적된 이제 사용자들의 이제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시켰다라는 거였는데요. 특히 이제 윈도우즈 사용자들을 위해서 카탈로그 기능들이 그러니까 성능이 훨씬 더 개선됐고요. 그 외에 브라우징이라든가 캐싱 이런 거는 이제 작동하면서 이제 스피드랑 관련되겠죠. 그래서 사용 속도나 이런 성능들이 향상이 됐고 다양한 UX가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려진 제한 사항은 우리 후지 필름 사용자, 후지 카메라 사용자들께서 시뮬레이션은 지금 이 새로운 기능 파노라마 스티치나 HDR 병합에서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HDR 병합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 장의 사진을 이렇게 그 합쳐주지 않습니까? 섀도우와 하이라이트의 톤을 다 살려내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미지에 정상적인 이미지가 아닌 이 픽셀화된 아티팩트, 그러니까 픽셀이 뭐 아티팩트라 해서 이제 좀 이상한 현상이 발생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거 이제 버그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특정 성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미지 수를 좀 더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최소 시스템 요구사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파노라마 스티치 기능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파노라마 스티치는 캡처원 22를 사용해서 로우 파일을 파노라마 DNG 파일로 스티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근감을 만들고 여러분의 그 카메라 단위 센서가 가진 그 해상도를 넘어서는 초고 해상도를 달성하거나 예, 다중에 그러니까 가로로 이제 길게 스티칭을 통해서 매우 얕은 피사계심도, 그러니까 망원 렌즈로 우리가 이제 풍경 사진을 찍었을 때 피사계심도가 얕은 대신 화각이 좁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옆으로 길게 붙여가지고 피사계심도는 얕지만 더 넓게 파노라마 사진으로 이제 여러분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예, 파노라마에 이제 자 캡처원을 잠깐 넘어가 볼게요. 자 캡처원에서 지금 이제 파노라마 예제는 없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파노라마 예제가 촬영 샘플이 준비되면 실전에서 다시 한번 제가 동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이제 여러 장의 파노라마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여기 보시면 파노라마로 스티치가 활성화가 되고 또한 HDR도 이렇게 우리가 브라켓팅을 노출 브라켓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노출 브라켓팅을 했을 때 선택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HDR로 병합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HDR로 병합이 뜨고 파노라마도 만약에 파노라마를 내가 한다 그러면 파노라마로 스티치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 그러니까 두 장의 사진, 세 장의 사진, 네 장의 사진을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주겠죠. 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파노라마 스티치를 촬영할 때 이제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결과를 위해서 다음의 원칙을 따르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각은 되도록 35mm 이상에서 촬영을 권장하고요. 당연하겠지만 가능하다면 삼각대를 사용하기로 권장합니다. 이제 엇갈리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붙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촬영간에 초점이나 노출을 고정시키나. 이건 역시 왼쪽 오른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붙이는데 초점이나 노출이 변화된다 그러면은 완벽하게 붙여지지가 않겠죠. 그리고 20에서 40%로 오버랩으로 촬영한다. 그러니까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파노라마 스티칭을 할 때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일 때 20%나 40%를 중첩시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제 정확하게 이미지가 겹쳐지는 부분들을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너무 뭐 내가 욕심이 나가지고 더 많은 화각을 원한다든지 짧은 횟수로 많은 화각을 원할 때 20%보다 짧게 중첩시키면 에러가 난다든지 깨끗하게 붙이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캡처원에서는 여러 행을 스티칭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마음 놓고 이제 제한을 걸지 말고 이 컴퓨터 성능이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제한하지 않는 이상 여러 장을 뭐 마음껏 하라는 얘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이 PDF는 제가 이제 캡처원 출시를 앞두고 예, 권장 가이드에 따라서 이제 제가 번역을 한 건데요. 출시 시점에서 파노라마에 대한 모범 사례에 대한 전체 가이드가 제공된다고 하니까요. 이 캡처원에서 제공되는 파노라마의 예시가 나오면은 제가 한번 더 그 예시를 갖고서 여러분과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파노라마 스티칭 할 때 광량 감소 보정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자, 이미지를 스티칭하기 전에 렌즈 보정 내에서 빛 감소 보정이 필요한지를 고려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늘 및 기타 유사한 영역에서 균일한 전환이 보장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요거 잘 보세요. 우리가 특히 광각 렌즈를 쓰면은 렌즈의 주변부가 이렇게 어둡지 않습니까? 어떤 렌즈든지 광학 해상도가 렌즈의 중앙부와 중심부가 밝기가 다르기 마련이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자, 제가 예제 사진 하나, 아무거나. 자, 뭐 이런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사진 볼게요. 지금 이 하늘의 농도가, 이 주변부가 여기가 지금 파란데 어두운데 이 부분은 밝지 않습니까? 이거를 나눠서 찍으면은 아까와 같은 예시 사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둡고 어둡고 다시 어둡고 어둡고 이 부분을 중첩해서 찍으면 하늘이 이런 사진을 스티칭 해보면은 뭐냐? 그러니까 완전히 얼룩덜룩한 하늘이 돼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거는 제가 이제 각주를 달았는데 렌즈 탭에서 주변 밝기 보정을 자 여러분들께서 캡처원에서 자 이렇게 촬영을 했을 때 요 렌즈 탭에 보면요 자 주변부 밝기 이게 이제 렌즈의 주변부를 보정을 해주는 이런 옵션이 있어요. 자 주변부만 보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이런 사진들을 촬영을 했을 때 주변부가 보세요. 주변부 완전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광각 렌즈나 이런 사진들을 봤을 때 지금 이런 사진들이 주변부와 중앙부가 다른다고 했을 때 주변부를 이렇게 밝혀놓고 여러 장의 사진들을 이렇게 밝힌 다음에 붙인다 그랬을 때 깨끗한 하늘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요거를 이런 부분들은 내가 수동으로 눈으로 보면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조만간에 LCC, 그러니까 디지털 백, 페이지 원 디지털 백에서 활용되는 렌즈 캐스트 칼리브레이션의 약자인데, 제가 예전에 요거를 강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파노라마 스티칭 되면서 지금 요 부분을 더 과학적이고 더 깔끔하게 그 LCC를 통해서 렌즈의 주변부를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강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또한 다음 시간에 한번 예,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렌즈의 주변부에 렌즈 보정을 해주면은 균일하게 하늘에 균일한 하늘로 스티칭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스티칭의 방법은 이미지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파노라마 스티칭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자, 네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이미지의 수나 장면, 이미지가 다른 시야에 따라서 목적에 가장 적합한 이미지의 투영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캡처원으로 들어가 보면 만약에 우리가 파노라마 스티칭을 한다 그랬을 때 여기서 파노라마로 스티치를 한다 그랬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요거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요런 부분들 자 퍼스펙티브 오브 판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요거는 한글로 직역이 되어 있는데요. 9. 수평 및 수직 시야가 넓은 다중행 스티칭.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가로로 넓게 가는 스티칭 촬영에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통형은 시야각이 100도 이상의 시야를 포함하는 이미지의 단일 행에 유용합니다. 그래서 수직선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투영법을 사용해서 수직 이미지가 유지된다고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관점. 그러니까 원근법이죠. 원근 투영은 광각렌즈의 해당 시야각으로 입력 이미지의 시야각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틸트나 시프트 렌즈를 사용하여 테크니카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와 100도 미만의 시야를 커버하는 시나리오에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니니는 소시점이 프레임의 중앙에 있는 건축 사진에 유용합니다. 그래서 수직선은 수직으로 유지되고 소시점을 향하는 선은 이 투영법을 사용하여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 스티치 사이즈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스티치 사이즈는 이 해상도나 입력 이미지 수가 많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용량이 엄청나지니까 6억 화소 이상인 파노라마 DNG에서는 예, 편집 상태가 좋지 않을 수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캡처원에서 KC할 수 있는 이 그러니까 권장 한계치를 초과하니까 성능이 저하되고 이제 경고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성능이 손실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티칭 할 수 있는 크기에 대해서 25, 50, 75, 100%의 4단계로 결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픽셀이나 메가픽셀 단위의 예상 크기도 표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지원되는 최대 해상도가 715메가픽셀 그래서 파노라마 너비나 높이는 65,000픽셀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티치를 하면은 용량에 따라서 이제 장수에 따라서 10초에서 최대 20분 사이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완료되면 파노라마 DNG가 이미지 옆에 예, 나타난다고 새롭게 이제 생성된다는 말이죠. 자, HDR도 이제 비슷하죠. 이제 아까 이미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예, 이미지를 이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HDR 병합을 해주는데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한 장의 이미지를 갖고 예, 섀도우나 이제 이 캡처원에 HDR 그러니까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통해 가지고 섀도우를 올리고 하이라이트를 내려주고 하면서 했는데 자 보실까요? 그래서 이런 한 장의 이미지에서 우리가 과거에는 섀도우를 이렇게 올린다든지 하이라이트를 이런 하이라이트를 보호해주고 이런 식으로 HDR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이나믹 레인지 동적 범위로 이제 넓혀줬는데요. 자 그래서 이 HDR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2.0EV 그래서 2.0EV로 브라켓팅을 해가지고 각각의 이미지를 세 장 정도를 촬영하고 이제 이미지가 흔들리지 않게 삼각대를 사용을 권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브라켓팅을 할 때 가장 밝은 이미지에 섀도우의 디테일이 보이는지 그리고 어두운 가장 어두운 노출의 이미지에서는 하이라이트가 예, 날아가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풍경 사진 작가분들께서 우리가 그 하늘이 포함된 사진을 촬영할 때 하늘의 노출을 맞추면은 뭐 산이나 나무나 이런 바위나 이런 어두운 부분이 떡친다 그러죠. 그래서 어둡게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어두운 부분들의 노출을 밝히면 하늘이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파란 하늘이 그냥 하얀 하늘이 돼서 보기가 싫죠. 그래서 그거를 한 장의 사진을 갖고 살리는데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필터를 사용하곤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HDR 이미지로 2.0 브라켓팅을 해서 섀도우를 살리는 사진, 하이라이트를 살린 사진을 여러 장 나눠서 한번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HDR로 병합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옵션은 이제 이 체크 표시가 이렇게 두 가지가 뜹니다. 그래서 자동 조정.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HDR을 캡처원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동 정렬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브라켓팅 하고 싶은데 삼각대가 없다면 그럼 손으로 들고 찍을 경우에 약간 흔들리니까 수직이나 수평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자동 정렬을 옵션을 체크를 하면은 약간 이제 정렬되지 않은 이미지도 캡처원이 판단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이제 합쳐주겠다라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병합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이 컴퓨터의 성능이나 이미지의 숫자 그리고 해상도에 따라서 10초에서 5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하고 병합이 완료되면 HDR DNG가 예, DNG 파일로 여러분들 사진 옆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에는 이제 자동 회전 기능인데요. 우리가 이제 캡처원에서 그 요런 촬영들은 제품 촬영이라든지 복제 촬영 하시는 분들한테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테더링 촬영할 때 이 우리가 이제 90도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촬영하는데 자, 캡처원 22에는 AI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캡처원에서
자, 이건 영문으로 체크가 됐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촬영을 할 때 여기 보면 렌즈에 촬영을 하고 나서 회전 앤 플립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수직 수평을 맞추면서 촬영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직 수평을 수동으로 맞추면은 어디로 갔지? 죄송합니다. 이 자동 회전에 대해서 내가 맞추면은 캡처원이 그 각도에 맞춰서 예, 자동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빠르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이제 자동 회전은 이 마법봉 아이콘을 사용하거나 이제 단축키를 사용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데 이 Alt-R 옵션 R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이 단축키 관리자에서 사용자죠. 요거 오타예요. 이제 단축키는 단축키 관리자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예. 요거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단축키 기초 강좌, 캡처원 기초 강좌에서 단축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단축키를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자동 회전 기능이 실패하거나 결과가 잘못돼서 나타난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수동으로 회전해서 긴 가장자리에 JPEG으로 2048픽셀로 해서 보내면은 이 캡처원의 버그 보고서로 첨부하면은 요걸 통해서 이 지금 이 기능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적용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캡처원 개발팀에서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캐논 유저분들께 희소식이죠. 드디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문의가 왔었는데 예, 다른 브랜드 유저분들께서는 좀 아쉽기는 하겠지만 예, 먼저 이제 캐논 모델부터 무선 테더링이 드디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무선 네트워크 또는 랜 케이블이겠죠. 네트워크 케이블을 통해서 요거는 재미난 기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캡처원이 그동안에 USB 파일로 USB를 통해서 그 무선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최초로 이제 무선 지원된 거는 페이전의 중형 카메라 IQ4 중형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무선 전송이 지원됐는데 이 기술을 바탕으로 드디어 이제 캐논 카메라부터 지원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기능이 좀 흥미롭고 재밌을 것 같은데 네트워크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여러 대의 캐논 카메라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랜 케이블을 통해서 여러 허브겠죠. 허브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다섯 대의 캐논 카메라로 캡처원 하나에서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의미 같은데 이런 것들은 시간과 여유가 되면은 이런 것도 한번 테스트할 수 있는 뭔가 다양한 응용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수한 상황에서 이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재미있는 생각,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테더링 기능은 이제 USB를 하는 것과 동일한데 자 무선 테더링을 하면 당연히 이제 케이블이 없으니까 위험도 적고 예, 편하게 되겠죠. 이게 제가 지금 자꾸 마우스를 잘못 누르네요. 그래서 무선 테더링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거는 R5 그리고 1DX2, 1DX3가 지원됩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은 자, 더 빠른 최적 성능이라는 건 이제 더 빠른 전송을 위해서 R5에 나오는 WFT-R10이라는 그립을 권장한대요. 그리고 1DX2는 WFT-8B라는 어댑터를 권장하고 1DX3는 WFT-29B라는 어댑터를 권장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카메라가 무선 와이파이를 지원은 하는데 요 액세서리가 있으면 더 빠른 전송을 보장한다라는 의미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캐논 R6와 R 그리고 OD마크4 90D도 요것도 요 카메라들도 이제 와이파이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비 그러니까 지금 출시된 첫 버전 말고 다음 버전에서 이제 앞으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테스트 중이라는 거 의미하겠죠. 그래서 자 캐논 R5, 1DX2, 3를 갖고 있는 유저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그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직접 연결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해서 여러분들의 스튜디오나 사무실, 가정에서 어떤 식으로 연결하는지 이 카메라 설명서에 무선 네트워크랑 예, 이런 것들을 참조해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의 촬영에서 예, 한번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TV 있죠. 더 빠른 속도로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WFT 그립을 쓰면은 전송 속도가 뭐 최적의 조건에서 거의 USB랑 거의 맞먹을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포인트 물 아우터관 길이가 5에서 6m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뭐 요런 주의사항도 있네요. 그래서 예, 제조사에서 캡처원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는 그립이 없을 때는 트리거, 그러니까 촬영해서 이미지가 떠서 다음 컷을 준비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한 5에서 10초 정도가 걸렸다는 걸 의미하고, 만약에 이 아까 얘기했던 그립을 쓰면은 3에서 6초까지 성능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죠, 속도를.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UX 및 성능 개선인데요. 아까 전에 이제 카탈로그 성능이 향상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미지를 로드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최대 30%까지 빨라지고요. 그리고 예. 피터나 이제 컬렉션에 이런 것도 즉시 준비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카탈로그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빨라졌고 예, 브라우지나 캐싱 성능도 향상이 됐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이건 뭐냐면 UX 개선은 뭐냐면 뭐 새로운 더하기 아이콘을 사용해서 필터 도구에서 필터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데 더 쉽게 액세스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라이브러리에 우리가 뭐 사진을 정렬하는 이 필터의 옵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필터의 옵션을 내가 추가하고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촬영한 사진에서 보고 싶은 부분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값은 이제 컬러 태그랑 뭐 별다섯 개 이런 거는 제가 강좌 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필터에 대해서 더 빠르게 액세스할 수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자, 그리고 가져오기 도구에서 모두 선택 체크 표시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가져오기, 우리가 메모리 카드 꽂거나 사진 다른 데서 가져올 때 여기 사진을 쫙 불러오는데 모두 선택이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으면은 실수로 나는 여기서 1000장을 찍어왔으면은 10장만 불러오고 싶은데 모두 선택이 기본으로 체크되어 있으니까 가져오기 모르고 누르면 1000장을 다 불러오게 되죠. 그러면 당황해가지고 막 끌려고 할거 아니에요?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설명은 예, 모두 선택 체크가 기본적으로는 꺼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도 저한테 많은 AS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선택 편집 아이콘을 꺼버려, 그러니까 꺼가지고 왜 이거 적용이 안 될까요라고 해가지고 제가 수차례 블로그에도 올리고 FAQ에도 올렸지만 이 아이콘을 우리가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 아이콘을 모르고 막 만지다가 꺼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괄 내보내기나 이괄 적용, 뭐 보정값 적용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자,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아예 기본 아이콘, 캡처원의 상단에 있는 기본 아이콘에서 이거 빼버렸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있으면은 스타일 같은 거를 이괄 적용할 때 꺼줘야 되는 건데, 그럴 때 편한데, 그러니까 가상 복제를 쓸 때는 편한 기능인데, 어떤 이제 중급자 이상에서 쓰시는 기능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빼 이제 껌 그러니까 켜놓는 게 좋죠 항상. 그래서 아예 활성화를 그러니까 활성화가 아니라 아예 캡처원상에서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게 숨겨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 또한 불편함을 많이 해소해줬죠. 초보자분들에게도 또 이것도 좋은 기능인데 내보내기가 완료되면은 알림이 표시돼가지고 바로 그 내보내기 폴더로 바로 자기가 갈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해보니까 예전에 내가 내보내기 한 다음에 이 사진이 어디 갔지 해가지고 막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진을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뭐 조그맣게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내보내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보내기 하면은 제가 빨리 하려고 했는데 실수를 했네요. 놔둬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내보내기 완료해서 내보냈습니다. 탐색기에 표시해가지고 눌러주면은 바로 이렇게 폴더를 열어준단 말이죠. 제가 바탕화면으로 설정을 해놔서 이런 식으로 바로 알림이 표시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당히 편리해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새로운 기능들에 대한 추가도 있고 이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계속 개선시키려는 이런 의지들이 반영이 됐다는 것도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은 파노라마 스티칭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파노라마 스티칭이나 그 HDR 병합 기능은 좋은데 좀 일부 분야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꼭 새로운 버전이 있다 해서 뭐 무조건 꼭 업그레이드를 추천드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의 분야에서 맞는지 꼼꼼히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 트라이얼 한 달 무료 체험판을 다른 컴퓨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로페셔널이나 여러분 컴퓨터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 컴퓨터에다가 함부로 막 깔아서 테스트 하시지 마시고요. 기존에 사용하시는 22 버전이나 그 이전 버전 사용자라면은 조심스럽게 22 버전을 잘, 그러니까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테스트 버전을 설치하셔가지고 이 기능이 나한테 맞는지 또는 안정성이 있는지를 꼼꼼히 테스트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니 유저분들께서는 이번에 무선 테더링이 지원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계속 모든 카메라들이 이쪽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2022년도에는 아이패드도 지원된다고, 그러니까 아이패드용 캡처원을 출시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 무선 테더링 기능을 접목시켜서 앞으로는 더 빠르고 더 간편한 쪽으로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G에서 6G도 시험 테스트가 끝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더 고해상도의 데이터를 더 빠르게 전송하는 기술들이 계속 이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 사진가 여러분들께서 더욱 이제 이런 테더링의 인식률이라든지 속도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더욱 창조적인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22 버전이 공식 출시되면은 제가 이제 예제 샘플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또 새로운 콘텐츠로 여러분과 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PS 박몽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